네, 여러분, 뭐 어제 당간 분위기 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? 그거 말하려고 한 거야? 어제 분위기 좋았는데요. 아니, 이게 왜냐면 정신승리로 보일 수 있거든. 근데 이게 사실인 게 경기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거는 첼시한테 이득인 구조라서 뭐 토트넘이 좀 재미를 뭐라 해야 되지? 보는 부분이 괘씸하긴 했지. 얘네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게 짜증나긴 하는데 이거 야, 우리 얘네 덕분에 승점 1점 차야, 2등이랑.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, 어제. 2시 반 경기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토트넘이 대가리를 계속 깨는 구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. 어제 맨시티 팬 말고 루저가 없었어요, 저희 당관에. 그러니까 막 당관 망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약간 본질을 잃어버리긴 했지. 뭐 안티 당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. 근데 우리 나름대로 그냥 토트넘 기립박수 존나 해줬어요. 와, 니네 잘한다, 인정. 그 엘클라시코 때 호나우지뉴가 멀티골 넣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진짜 너무 잘한다. 물론 커바치치 부상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손스가 존나 못하긴 했죠. 어제 막 당간 좆돼서 막 다행이다 이러면서 일갈던 새끼들이 있는데 미안한데요. 제가 막 독일자를 봤거나 좆됐다 이제 욕 개처먹겠다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당간 같은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 이때예요. 이걸 지면 진짜 좆되는 거야. 이거. 이걸 지면 좆되는 거고 다른 건 상관도 없어. 그냥 뭐 어느 경기 뭐한번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. 아 진짜로. 아니, 재밌게 봤어. 나 토트넘 막 싫어한다고 해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요. 근데 토트넘이 어제 잘하게 된 거는 경기력보다도 저게 있었어요. 그 1번이 맨시티, 6번이 없었다. 이게 온다 대체제잖아. 뭐 스톤스, 아칸지, 이게 누구야? 리크 루이스 하고 데실바 하고 마테우스 정도가 끝이잖아. 두 번째가 이선 부재. 뭐 사비유는 모르겠는데 포든 개똥싸 진짜. 이게 교체 왜안 되는지 모르겠고요. 세 번째 홀란드 씹새. 저거 세개 때문에 진대요. 나 우리 그 당간 다 같이 보는데 홀란드 욕 존나 했어요. 진짜 어제 홀란드 빅찬스 미스 할 때마다 화면을 벗어주세요 이 지진이라고 재밌었어. 개 웃겼어 사람들 리액션이. 그리고 그것도 불러줬어. 나이스 원 써니, 나이스 원 선, 나이스 원 써니, 렛츠 해브 어나더 원.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. 근데 포드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죠. 포드는 부재의 사유로 보통 많이 꼽는 게 그거잖아. 잦은 낚시. 이거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얘가 회를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제 낚시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아저씨들 막 송어 회다 떠서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엄청 먹고 그러는데 얘가 물고기 먹다가 막장 트러블 나고 그런 경우가 많대. 식단의 부재인 거죠. 근데 이게 근데 적당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아주 주다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될것 같아. 몸 안에 패러사이트가 있는 거지. 근데 어쨌든 이것만 있는 줄 알고 단기적으로 못하는 거고 이제 올라오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폼이 그냥 박은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한데. 그리고 어제 스톤스가 진짜 못하더라. 어제 그 데베베 저 친구가 나랑 경기 보면서 첼루키 역후론 연전 연승 이랬는데요. 아 진짜 이거 맞다니까. 이거 진짜 요즘 트렌드 너무 잘 파고 들었어요. 쿨루셉이 크로스 너무 예쁘게 올리던데. 계속 스톤스가 역크로스 들어올 때 메디슨 두번 놓쳤죠. 한 번은 쿨루셉 크로스 놓쳤고 한 번은 손흥민 패스 한번 놓치고. 그래서 어제 그냥 한 2대0 난 순간부터 게임 끝났어 사실. 그래도 우리가 뭐 토트넘 안티 당관이었다 보니까 어제 브라이튼 전 다시 재현해보자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랬는데 2점 차 리드 후 역전 당하고 패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. 어제가 정상적인 구도예요. 그래서 사실상 역전 이거는 나올 수가 없었어. 아 근데 메디슨 마무리 스킬 너무 좋던데. 원터치로 돌린 거는 발목 맞았거든. 그첫 번째 골? 그거는 살짝 좀 아다리가 있긴 했는데 근데 물론 워프더블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근데 두 번째 골은 진짜 그냥 마무리 스킬이 완벽했어. 그 왼발 칩샷 톡 넘기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원래 칩샷 되게 좋아하거든? 내가 모든 슈팅 스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칩샷이에요.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. 와 어제 그거 보면서 진짜 감탄해 감탄을 인정. 너무 좋던데 어제? 그리고 솔직히 그 다음 장면 다 기억 안 나. 아, 베르너가 들어와서 어시 쑤셔 박아준 거 존슨한테 다 기억 안 나요. 그냥 어제 저두 골만 기억나. 어제 좀 술도 많이 마셨거든. 나. 거의 소주 두 명에서 한명반 정도 마실 것 같은데. 소주로 따지면 로드리가 진짜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. 와저 새끼들 축구 존나 못한다 이랬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제가 어제 컨디션 때문에 편집 못하고 못 올렸는데 레스터전 그거는 막 불안했다고 느끼는 분들 많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산체스 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산체스 그거 어제 말했던 것처럼 어제는 산체스 그냥 욕할 거 딱히 없었던 생각함. 키퍼 여기 있고 센터백 벌려놓고 카이세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상대가 두 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볼왜 주냐 뭐 이런 건데 이거 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. 이거는 문제 될거 없어요. 가운데 주는 건 애초에 합의된 플랜이라서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제 걔 누구였더라? 수마리였나? 흑인 선수였는데 걔가 밀어가지고 파울성이 나왔는데 이거 파울 안 끊기고 코너킥 나온 게나 오히려 문제라 생각해.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산체스 욕먹을 거 전혀 아니고 잘 모르겠어 이게 욕먹어야 된 이유를. PK 같은 경우에도 라비아가 명백하게 미스를 하긴 했는데 어제 사실 그냥 애초에 좀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황이라 막 그렇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도 아니라
그리고 좀 그나마 좋은 거는 엔소가 활용이 좀 다채롭게 될 수 있다. 그리고 콜파머가 베나실처럼 이제 볼란치 위치 내려가서 재미를 볼 수 있다. 뭐 여러 가지 소화가 있어가지고 어제 진짜 전혀 기분 나쁜 거 없었어. 너무 재밌었어. 그 파머 마두에키 그거 막 마두에키 욕 많이 하잖아요. 아 그거 말도 안 돼. 또 마두에키도 피하려고 했는데 아다리가 안 맞았어요. 사람이 점프를 한다 보면은 두 발 동시에 점프하는 것보다 달리는 도중에는 당연히 한 발이 조금 내려가 있고 한 다리를 치고 올려서 무릎을 올리면서 점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점프를 할 때 이 그 디딤발 쪽 좀 더 아래에 있는 발에 맞고 뭐 사고가 난 거지. 마두에키도 피하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했는데 안 된 거니까 둘이 개쪽했잖아. 그냥 존나 웃겨가지고 이거는 그냥 진짜 사고. 그리고 마두에키 욕할 거면 오히려 그 오른쪽 측면에서 드립을 막 존나 하다가 갑자기 골라인 확 넘어간 거 막 그런 걸 욕해야지. 어제 전반적으로는 마두에키가 상대 체급이 낮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상대 윙백 그 크리스텐센 맞나 이름? 걔가 원래 좀 주력이 느리고 센터백에 가까운 프로 피를 지니고 있거든요. 킥은 좋긴 하지만 피지컬 면에서 좀 아쉬운 풀백인데 얘다 보니까 당연히 얘랑 이제 매치업을 가져갔을 때 1대1 개 털어먹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그냥 막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이었다. 그 정도? 그리고 확실한 건 잭슨 존나 잘한다. 잭슨 이 새끼 다르다. 내가 앵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편견이 없어서. 하고 싶은 말은 잭슨한테 편견 좀 깨 부숴주세요. 올드 팬들이 봐도 잭슨이 드록바 첫 시즌보다 잘했다고 하는데 딱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지금? 지난 시즌은 솔직히 스찌 기질 좀 있었던 거 인정하는데 이제는 달라. 펠릭스 어제 보니까 진짜 엄청 간절해 보이던데. 얘가 나 무조건 살아남아야지. 진짜 살아남아야지. 난 절대 지워지지 말아야지. 나는 제 뒤져서라도 여기 남아가지고 뭐라도 하고 가야지. 뭐 이런 그게 보이던데 의욕이 되게 넘쳐 보이더라. 근데 그러다가 나오는 사고가 막 발목이나 뒤꿈치 내지는 막 무릎 쪽에 태클 잘못 들어가는 태클 스킬이 좋지 않은 선수가 그렇게 과감하게 몸을 날렸을 때 태클이 정확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 좀 염려가 되긴 했는데 근데 사고는 안 났으니까 대부분이 나이스 태클이었거든. 의욕 자체는 재밌게 본 것 같아.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재밌게 본 건 있지만 조금 근데 그걸 낮춰야 될 것 같아요. 이 팀이나 감독이 얘한테 좀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아. 개인적으로 약간 관심법인데 약간 불안해한다는 느낌? 야망이 넘치는 거는 내가 호날두를 그래도 좋게 보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볼만한 부분이지만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마레스카가 얘를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불안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왜 그러나 싶어.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이제 시즌 초반인데. 그리고 어제 쿠쿠렐라 동선 다채롭게 활용하는 거 되게 좋았잖아요. 그동안 풀터백이나 볼란치 쪽으로 넣는 것만 많이 했지 이렇게 클래식한 오버래핑으로 활용해본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. 얘는 물론 애초에 윙 출신이기도 하고 헤타페에서 측면 미드필더도 봤으니까 못할 건 없긴 했지만 어제 되게 잘해가지고 순위 상황이 너무 좋아. 지금 첼시랑 리버풀 정도가 이득 보고 있거든요. 이 순위 구조에 대해서 상황이 너무 좋아. 근데 아스톤빌라가 승점 드랍을 하는 이 빈도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긴 해요. 저는 한 1월달에서 2월달, 3월달 이때 과부하 다 터지면서 그때 진짜 드랍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. 지금 보이죠? 여기 딱 해.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너무 갑자기 확 내려앉아요. 이 경기는 뭐 EFL컵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참사였거든요. 솔직히 이거 아스톤빌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할 말이 없고 또 토트넘 리스펙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순위 예상한 거 이거 맞나? 7등 크펠에다가 이거 8등 토트넘? 다 틀릴 것 같은데? 아스톤빌라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씨 그 메뉴 4위는 프리시즌 보고 괜찮아가지고 솔직히 메뉴 4등 이거 내가 진짜 잘못 본 것 같아. 이건 내가 인정할게. 이건 내가 진짜 축구력 개모자라는 병신이었는데 맨시티랑 아스날 이거는 부상이 너무 컸잖아. 이거 두 개는 좀 정사참작 해주세요. 이거 솔직히 다 이렇게 예상했잖아. 리버풀 우승 예상한 사람 있어요?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게 1, 2, 3등은 리버풀은 우승권에 가까웠는데 아쉽게 내려오는 3등을 예상을 했고 맨시티는 로드리를 체력 케어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부상 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는 뭐 억울하고 막 나한테 뭐라 하는 새끼들 그냥 싹 다 잡아쳐 넣어야 된다 생각하고요. 이거는 그럴 수 있어. 이거는 거의 근접했죠. 근데 이제 메뉴 이거는 내가 진짜 잘못 봤어. 이거 인정할게. 그리고 아스톤빌라 이거는 조금 내가 낮게 본 편인데 이건 진짜 합리적으로 본 것 같고 근데 이 문제가 이거잖아요. 이거 너무 억울해. 경기를 매번 보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을 꽤 하는데 내려가니까 존나 축을 못 날게. 오케이. 근데 나 파리 토트넘 진짜 할 것 같아요. 오히려 어제 맨시티 상대로 토트넘이 이기면서 더 확실해진 느낌? 틀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4대0을 잡은 감독을 조금 더 이제 경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